훈련, 무력 시위 때문에 겁을 먹어서 마음을 바꿨다라고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마음을 바꾸면서 아주 극적인 순간에 적절한 시점에 마음을 바꾼 이후 그다음에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반도 상황의 운전석에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은 이미 북한 김정은이 목적은 달성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대화 기싸움에서 김정은이 기선을 제압한 것이나 다름없다. 글쎄요, 김정은 수장님.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는 맞지만 태도를 바꾸면서 주도권은 또 북한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렇죠. 북한이 현재 지난 수십 년 동안 핵을 개발해서 하고 싶었던 게 미국하고 담판하기 위해서 네.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드디어 어찌했든 간에 뭐 비핵화 얘기를 해서 만나긴 하지만 어찌했든 간에 미국하고 담판을 져서 세계 최강의 그 미국의 대통령하고 동등하게 그렇죠. 마주자리에 앉는 것은 상당한 그 자기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잘만 하면은 핵을 일부 좀 저 이렇게 숨겨두면서도 평화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네. 북한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또 운만 좋다면은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현재 노리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겁먹었다고 이야기를 낮춰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점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심정국 차장. 김정은 트럼프 만남이 정말 실현이 된다 그러면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백악관이든지 어디 만나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될 겁니다. 역사에 남는 그런 사진이 될 텐데 자 불과 그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살인 독재 정권, 정치범 수용소를 아직도 하면서 그 자기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탈북자 지성호 씨까지 안 쳐다놓고 굉장히 살인적인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고 이렇게 비난했던 나라의 지도자하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조금 전에 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을 한 나라의 어쨌든 지도자로 인정을 동등하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당신의 정통성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김정은이 뭐 얼마나 더 북한을 다스릴지, 그러니까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김정은의 승리다. 네. 이런 해석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 북미 대화, 미북 대화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김정은이 기선을 잡았고 승리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거든요. 거기다가 한반도 운전대에 김정은이 앉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현종 의원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을 하겠다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리고 또 나머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그리고 네. 오로지 핵만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미소 그 군축 회담 때 보면 레이카비크에서 뭐 회담이 열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 근데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강대국끼리였던 회담이 우리 역사 속에 남았는데 사실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면 이 미북 정상회담이 사실 21세기의 중요한 회담으로 기록될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김정은이 되는 것이죠. 네. 아마 그런 측면들 즉 웬디 셔먼 전 차관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 사실은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정부 안에 북핵 전문가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는 측면들 이런 점들을 좀 우려하면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이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요. 이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대화가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 아주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Well, this is, I think, the greatest risk here, Christian, which is that the president and his team give this an effort, but because they don't get every single thing that they want, that they say it's hopeless, there are lots of choices that are going to have to be made. And if the president feels that they all have to go the way the United States wants them to go, we probably won't get to an agreement, and we probably will find ourselves at war. It's terrifying. It is terrifying. 안 수장님,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운전석에는 김정은이 앉아있는 모양새일 때 김정은과 협상이 실패하면 그 결과는 정말 무섭다. 말하자면 미국과의 전쟁에 대한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크지만 또 가장 단순합니다. 비핵화 네. 아니겠습니까? 비핵화지만 지금 미국 쪽의 그 입장들을 보면은 뭐 완전 불가역적인 것보다는 그 전 단계 그냥 뭐 모라토리엄 정도에서도 지금 미국은 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그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미국의 요구는 단순하고 북한도 단순합니다. 체제 보장만 해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담이 그렇게 실패할 가능성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이 모든 연출을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은 적어도 북미 간에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김정은이 그 각오는 충분히 하고 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북한의 그 땅굴을 한 7천 개 가지고 있고 그 어디다가 핵탄두를 좀 숨겨놔도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몇 개나 만드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네. 또 일부를 숨겨놔도 그걸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네. 또 원심불교로 해서 이제 우라늄을 농축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피가 작아서 얼마든지 북한 전역에 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합의한다 하더라도 비핵화를 과연 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미국이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협상에 결례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웬디 셔먼이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또 전쟁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방금 김정무 실장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전 페리 장관이 페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던 이 페리 장관이 전 장관이 말하자면 조언을 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바로 검증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과연 핵을 폐기했는지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걸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된다. 사실 미국 국무부는 이런 핵 폐기와 관련된 경험이 많습니다. 네. 핵 감축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핵 감축 협상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핵을 감축하느냐, 서로 상대방이 이제 어떤 그 확제 확인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 페리 장관이 지적한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네. 사실 예전에도 보면 미소가 동등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핵을 얼마만큼 폐기한다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이 검증이 결국은 핵심인데 네. 사실은 이 북한 전역에 숨겨져 있는 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북한이 우리 10개 있습니다라고 내놓는데 만약 그 뒤에 한 10개를 숨겨놓는다 한다면 사실 네. 땅 밑에 깊숙이 숨겨놓는다면 못 찾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검증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페리 장관이나 셔먼 장관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경험이 잘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네. 근데 예전에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거 검증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 네. 그러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남북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안 돼도 전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양국이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네. 근데 만약에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창피를 당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트럼프의 성격상 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다면 네. 이거는 더 지금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셔먼 전 장관이나 지금 페리 장관의 경고입니다. 자,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조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물론 북미 대화의 실질적인 진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준비를 위한 움직임 계속 엿보이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We know that they have responded due to that, and they have pushed this message through the South Koreans to us.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we're not letting up on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we're going to continue pushing forward on it. The president and President Xi have a good relationship, and a lot of the willingness of China to step up and participate at a far higher level than they have in the past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has certainly been successful. 백악관도요, 역시 지금 침묵에 들어간 김정은을 향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넌지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직도 조용하거든요. 주민들을 의식하는 걸까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주민들도 의식하지만은 보다 중요하게는 군부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뭐 친미든 반미든 그냥 장사하게만 해주면 좋다는 게 북한 주민들의 요즘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나 군부는 물론 노동당이 지금 완전히 장악해서 어떻게 이 장악을 했지만 또 장악한 것과 설득하는 데는 또 논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군부가 뭡니까? 소위
항일의 혁명 전통 백두산 줄기 또 낙동강 줄기에서 반제 반미로 똘똘 뭉쳐 있고 그 지휘관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네. 과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노선을 바꾼다 이데올로기를 바꾼다 이런 게 얼마나 먹히겠는가 혹시나 이런 정통 군인들이 또 김정은을 향해서 총구를